아스라로 계속 아. 긴 세월을 보냈던 분들은 도화살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도화살과 비슷한 게 홍염살도 필요하거든. 네. 그 다음에 관음까지 겹치면은 전지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번에요, 배우를 하시다가 무속인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있죠. 네, 유명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조금 어느 정도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은 아는 요 정도의 이제 무명이지만 그런 배우분들이 굉장히 이제 브라운관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무속인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면? 자,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네. 첫 번째, 만신은 원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신이 나를 선택해야 된다. 네. 이제 이게 정답이고, 예, 예.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이니까 이걸 좀 풀어보면, 옛날에는 만신들, 무당들을 기생이라고 했어요. 기생, 신의 기생. 근데 이제 황진이 같이 네. 이렇게 유명한 이제 기생은 인간의 기생. 근데 황진이 씨 사주를 봐도 이제 신가물이 높았기 때문에 기생을 하는 거야. 기생이란 것은 어감이 안 좋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옛날엔 양반가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또 사군자도 치고 시조도 읊고 그림도 잘 기예도 다 이런 모든 것들에 공부를 하신 분이지. 자, 나는 연예인이야. 연예인이 되려면 일단 무엇이 필요할까요? 연예인이 되려면요? 키가 있어야 되겠죠. 옳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거 있잖아. 자, 우리 신명나게 놀아보자. 네. 야, 쟤는 끼가 많아. 기라는 것이 기운기야. 이제 발음상 끼 이렇게 신끼 이렇게 얘기하지. 원래 쓰면은 신기. 귀신 신자의 기운기, 그러니까 귀신의 기운이 있다, 신의 기운이 있다 이 뜻이야. 네. 근데 이제 연예인이 되려면 일단 끼도 있어야 되고, 그 끼가 이제 카리스마, 아우라 이게 같은 느낌의 을맥상통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도화살이야. 도화살. 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이 도화살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도화살이 두 개 이렇게 있는 연예인과 네. 나름 노력을 하고 재주도 되게 좋아. 네, 노래도 네. 잘하고 몸매도 죽이고 얼굴도 이쁘고 춤도 잘 추고 막 그러는데, 내가 단 한 번도 여주가 남주가 못 된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도 또 유명하잖아. 네. 그런 분들을 보면 도화살이 한 개 정도 들어있고 아예 아닌 사람, 엑스트라로 계속 긴 세월을 보냈던 분들은 도화살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도화살과 비슷한 게 홍염살도 필요하거든. 네. 그 다음에 관음까지 겹치면은 전지현, 송혜교, 김태희 씨. 말하자면 이분들도 신의 기운이 있는 거야. 신가물이야. 네. 근데 사주 팔자를 따졌을 때, 이 사람 관운도 있어. 벼슬, 명예. 두 번째, 얘 봐라. 도화살 있네. 홍염살도 있어. 왜 그런 거 있잖아. 얼굴이 완벽하게, 뭐, 얼굴이 미인이 아닌데도. 네. 그냥 매력이 있어서 나 저 배우가 되게 인기가 많은 여자 배우들 많잖아.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 네, 남이란 씨 같은. 그럼 말 뽐새에서 막 깔스럽게 네. 착착 감기잖아. 요런 살들이, 좋은 살들이 이 사람한테 들어와 있고, 신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생을 하는데, 어떤 기생을 하느냐? 인간의 기생. 관중들의 기생. 그 인간의 기생이 지금의 연예인이야. 옛날의 기생은 연예인이었거든. 아, 그러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문화가 바뀌고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스크린, 매개체 네트워크. 발전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연예인이라는 게 됐지. 옛날에 황진이 이런 분들이 다 연예인이야. 그 사주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남들보다 관운이나 도화살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이제 조연, 네. 그래도 이제 한 개, 아니면 홍염이 하나만 들었다든가, 도화가 하나만 들었다든가, 요 정도에서 조연도 아주 주연 못지않게 인기 많잖아. 그 다음이 삼류, 엑스트라나 아주 뭐 이렇게 스치는 역할, 단역 배우만 좀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자기 사주 팔자에 부족한 거야. 근데 그 중에 신을 받아서 대박 나는 사람은 신사주야. 나는 신의 기생이야, 눈꽃마녀는. 그래서 만신, 신의 징장구에서 춤을 추고 공수 주고 이렇게 신의 기생을 해, 눈꽃. 근데 이분도 기생인데 신을 모실 수 있는 신의 기생이 아니니까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되게 유명한 여배우, 남자배우, 막 이렇게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의 신의 가물의 퍼센테이지가 얼마큼 높은가를 또 해석을 하면 그래서 내가 연예인이고 나름 이름도 있지만 내가 무당이 되고 싶다 해서 무당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사주를 봤을 때 무당 사주가 맞아. 그러면 이분은 무당이 돼갖고 전지현이 되는 거야. 그 레벨로 무당판에서 이름이 나. 왜냐면 자기 갈 길은 이 길인데 무당 길인데 배우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 신가물을 시와 때가 안 연결지 않았으니까 설 익었으니까 아직은 그 우리가 말하면은 가물록에서 연예인이나 서비스 업계나 이런 쪽에서 종사를 하고 있다가 자 시와 때가 됐어. 하늘의 문이 열려. 그러면 이 사람은 갈아타서 무당이 돼갖고 진짜 관운이 있고 벼슬도 있고 뭐 재물복도 있고 식복도 있고 신떡까지 있으면 뭐 이거는 무당판의 장동건이고 무당판의 전지현 씨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한 가지 팁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자 앞전에 설명했듯이 일단은 만신들한테 상담 정도 해보시고 자 두 번째는 이분의 문제점을 알아내야 돼. 정말 너는 연예계를 할 수 없는 사주다. 이게 아닌 이상은 아 네가 운이 올해 대운이야. 그럼 운을 맞아 주시고 받아. 내 거니까 놓치지 마. 10년 왕운, 20년 왕운 이렇게 들어오는 시즌에 멋있게 대접을 하시고 두 번째는 네가 괜찮은 운인데 너무 안 풀려. 보니까 니네 집에 산탈이 있다. 원한으로 가신 조상이 배가 고프다. 아니면 올해 네가 수가 너무 사납다. 인간으로다가 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간 고락이 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방을 해서 보완을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힘들다고 영원히 힘들지 않아. 맞아요. 영원히 힘든 사주는 거의 없어. 기회는, 언젠가 기회는 그럼 세 번의 기회가 찬스가 오니까 자 보너스 같은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 그렇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문제점을 파악하면 돼. 진단하고요. 그렇지. 거기에 부족하면 채우면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당신의 뜨거운 노력입니다. 그렇죠. 오늘 컨텐츠요. 배우와 무당의 한 끝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